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디민입니다. 사운드 블라스터 K3 플러스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소개한 영상들이 올라 있는데,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것과 함께 같이 사용할 마이크는, 로드의 NT1A라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효과를 적용해보려 합니다. 먼저 사운드 블라스터 K3 플러스를 보면은, 네, 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보면 상당히 많은 노브가 위에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리무브 효과를 뭐 여러 가지 줄수 있고, 뭐 보면 이렇게 효과 이렇게 뭐 셀렉터라고 이렇게 보면 표가 있는데 이 효과들도 할수 있고요. 사운드보드 뭐 셀렉터에서 효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에 보면은 네, 마이크를 두 개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악기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출력을 통해서 헤드폰을 연결시켜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효과 적용된 걸 들어볼 수가 있고, 또는 스피커 연결시켜서 같이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 인터페이스 보면 이제 USB 전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USB로 디지털 입력이 가능해서 뭐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면 마이크의 음성을 깨끗하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인 아웃, 그리고 모바일 인풋, 아웃풋 단자가 있고요. 라인 아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요. 그 GND라 해서 이제 접지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측면 부분에 인터페이스가 없고, 네. 뭔가 끈을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건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형태로 되겠죠. 마이크는 NT1A인데요. 여기 이 마이크입니다. 네. 상당히 좀 멋있게 생긴 마이크인데, 네. 이거 이제 마이크를 이제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할 거예요. 보면 이게 이쪽 부분이 삼각대 고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앞쪽 부분에 천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그 마이크를 계속 말하다 보면은 그 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튀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를 끼우고 사용하는 게좀 좋다고 합니다. 장치들을 좀 연결했어요. 지금 보면 마이크 NT1A를 이쪽으로 해서 연결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튜닝된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돼서 저는 이걸 오디오 케이블 연결시켜서 스피커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제로 어떻게 음악이 나오는지 들려드릴 거예요. 이 보면은 상단에 모니터가 두개 있습니다. 이게 상태를 알려주는 모니터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리무브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운드보드 셀렉트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오토 튠을 할수 있는 이 노브도 있고요. 베이스와 트랩을 뭐 설치하는 부분인데 보통 0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입력이 두개 가능한데 두 개에 대한 부분과 이제 악기에 대한 부분 그 입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높게 하면 이제 물론 마이크가 높게 들어가는 거고 삥삥하죠. 네, 이렇게 높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이스 오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좀더 중요할 때 목소리가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눌러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보면 상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사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이제 효과를 적용하는 건데, 이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누르면, 들리네. 두롱, 두롱.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사운드보드 셀렉터에서 이렇게 효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게 1번 입장 할 때, 들어갑니다. 두롱. 약간 그, 전쟁하기 전에 막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런 효과 같죠.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보면 환호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같은 거 하다가 뭐 약간 주변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총 쏘는 거네, 이거는. 네, 6번까지가 있고 이걸 뭐 다른 걸 입력을 해놓고 뭐 효과를 적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기본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걸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인 모바일 입력에 대한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팬텀 파워가 필요한데 그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48V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팬텀 파워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부피가 커지고 뭐 2만 어댑터 연결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이거 켜주면 끄면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팬텀 파워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누르면 이제 48V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마이크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켜놔야 됩니다. 끄면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대한 이제 볼륨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2번, 저는 이제 1번 연결했기 때문에 2번은 사실 뭐 켜나 높이나 뭐 상관없을 거고, 모바일 아웃에 대한 이제 출력치도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이제 믹싱이 가능한데 이걸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믹싱을 켤지 끌지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FX 효과를 적용할지 말지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효과를 적용해놨더라도 끄면 이제 효과가 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상한 무늬가 표시가 돼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꺼서 지금 보면은 아 이걸 켜놨었구나. 사운드보드를 껐습니다. 이거 누르면 지금 이상한 무늬가 표시되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에 의하면은 7자 이렇게 거꾸로 있는 모양 있죠. 이렇게 저게 잠깐 표시됐을 때 이제 돌리면 돼요. 보면은 리무버 이제 효과, 예, 리무버 효과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인데 1번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건 이제 꺼진 거고요. 1번은 이제 룸입니다. 룸을 선택하면은 제가 좀 볼륨 높일게요. 지금 보면 아, 이 적용을 제가 효과 적용 안 했죠. 이게 안 해서 그럼 꺼진 겁니다. 적용하면은 이쪽이군요. 지금 보면 이제 모니터 부분도 켜놔야 이제 출력이 실제로 돼서 이제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켜놓겠습니다. 이거 끄면은 보면은 1번 마이크고요. 켜면은 보세요. 들리나요? 좀 목소리 좀 이상하죠?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지금 어디 룸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번 효과를 좀 바꿔볼게요. 보면 홀이 있는데, 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홀에 와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이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예, 목소리 좀 다르죠? 웅웅 하잖아요. 이번에 또 3번. 그럼 이건 또, 네, 또 멀어서 있는 거야. 약간 이런 효과들. 보면은, 스타디움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뭐, 크로스인가요? 노래할 때 이거 부르면 좋겠네요. 그쵸? 조금 특이한, 노래 부를 때. 특이한 효과들을 쓸 수가 있어요. 마이크가 좀 다르죠? 효과 들어가는 게. 근데 이거 양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면 에코가 8번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다, 그전 거가 더 낫겠다. 이게 좀더 효과가 있죠? 제가 캠코더랑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네요. 지금 보면 이걸 효과를 좀, 그 양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고 앞에 걸 누르면은 앞에 거에 리무버의 양이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딜레이 값인데요. 이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하면은 아까보다 좀더 다르죠? 좀더 바꾸면 아까보다 좀더 강하고 0으로 하면은 이 효과는 거의 낮아졌죠. 1 하면은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토튠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바로 돌리면은 이제 C 점 찍힌 거 플랫이고요. 오토튠닝을 할수 있는데 E 마이너, E 메이저로 선택해서 오토튠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저도 많이 쓸거 제가 써본 건 아니지만은 오토튠을 할 때는 이걸 쓸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와중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이게 모드가 위에 탁탁 바뀌게 돼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안돼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사운드가 바꿔 출력되는 걸좀 막고 싶다면은 끄면은 1번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효과를 적용했다 껐다 적용했다 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능은 대부분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방송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게임 방송할 때 이제 좀 고음질의 마이크 연결시키기 위해서 NT1A를 마이크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말할 때. 근데 조금 그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이 마이크가 이렇게 뭐 주변음을 잘 담다 보니까 제가 키보드를 만약에 이렇게 딱깍딱하면 이 소리. 이게 그대로 들어가요. 딱깍딱하고. 그래서 그 제가 실제 사용해 봤을 때는 게임할 때뭐 여러 명이서 같이 게임할 때 이걸 해버리면은 말할 때 이렇게 눌러서 말하기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그럼 이게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야. 딱딱딱한 소리가. 그래서 상대방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게임할 때는 근데 괜찮아요. 혼자 게임할 때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음성도 깨끗하게 들어가고 뭐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적용할 때 만약에 조금 목소리가 조금 보이스톤이 좀 다르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효과들을 적용시켜서 말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뭐그 리무버 양이나 뭐 딜레이 값은 조정해서 좀 효과를 좀 멋있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예를 들면 갑자기 뭔가 이런 식으로 막 와우 잘했어 이러면 잠깐 기다려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게임 방송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USB 전원 이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보조 배터리 연결시키면 이 상태로도 밖에 나가서도 야외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출력이 좋은 스피커를 연결시키면 노래방처럼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길게는 재생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노래방 앱을 설치를 하면은 노래방을 요즘은 뭐 쉽게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노래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나온 도중에 말을 하면은 이게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미 와버린 뭐 이런 식으로 노래는 좀 하기 좀 그런데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 노래 이건 틀어도 되려나? 저작권 문제 없으려나?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약간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밖에 야외에 나가서도 좀 약간 코러스를 넣어서 좀 특이한 효과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효과도 많으니까 뭐 노래 한 도중에 막잘 불렀으면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러면 노래 이 나온 도중에도 이게 들립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노래 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환호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효과가 가능해요. 잘못 샀다 하면 잘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까마귀 소리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실제 사용해본 소감 얘기 드리면은 일단 고음질 마이크 연결시켜서 이렇게 녹음하니까 음질이 상당히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디지털 입력을 통해서 PC하고 연결시키면은 이제 그러니까 녹음 장치를 이 K3를 플러스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음질이 상당히 깨끗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 녹음을 통한 뭐 강좌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음질 좋게. 그리고 이런 효과들 조금씩 이용하면은 뭐 너무 효과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약간 노래방에 좀 최적화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약간 뭐 실제 목소리 게임하면서 전달할 때막 이렇게 막 리버브 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좀 오히려 좀 듣는 사람들 좀 귀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좀 조절해서 좀 쓴다면은 뭐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은 좀 재밌는 효과를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강좌 같은 거할 때도 약간 중간중간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효과를 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 좀, 요즘은 이제 그 동영상 강좌를 좀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그 영상이나 음향 이런 부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기를 써보시면은 좀더 음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캠코더로 영상 찍으면서 항상 그 사운드에 대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장치와 함께 좀더 사운드를 좋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네, 사운드 블라스터 K3 플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